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카파제 선수요. 네. 지금 중원에서 배틀을 해줬고. 자, 슈팅이에요. 슈팅! 벗어납니다. 자, 양팀 모두 이 탐색전을 조금씩 해가면서 이제 슈팅이 딱 하나 나오고 있는데, 양팀 모두 오늘 물러서. 자, 앞으로 돌면서 유정현! 그렇죠. 아, 이자는 걸어주면서. 네. 유정현 선수. 네. 저거는, 솔직히 직접, 이런 실수들이 제공권을 따기 위해서 갔을 때는 조금 높게, 센터링을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세컨 볼에 대해서 슈팅을 때린다든가 네. 아니면은 또 상대편 수비수 맞았어요. 자, 성남 쪽으로 한번 돼요. 해봐야죠. 자, 성남 쪽으로 됐어요. 슈팅! 네. 네, 한 명까지 제껴놨는데 네. 마무리가 조금 부족했죠. 네. 원래 안성남 선수는 왼발보다는 오른발이 장점이거든요. 양 팀이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크로스업 계속 달립니다. 아주 상당히 그 헤딩력이 있네요. 정윤환 선수. 네. 그 올림픽 대표 출신이죠. 현재 86경기에서 네. 4골을 넣고. 자, 이제 측면에서 1공격입니다. 자, 김문선 쪽으로 합산해서 됐어요. 자, 김동서 가슴으로 넣고. 아, 이게 떴습니다. 네, 시도는 좋았어요. 단지 볼이 조금 높이 해서 네. 왼발로 그 허닝 슈팅 하다 보니까 벽은 흐물어지지 말고요. 자, 왼쪽 벗어납니다. 네, 그렇죠. 김명훈 선수도 중거리 슈팅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울산 출신이고요. 송시대 대표를 거쳐서 전남을 거쳐서 그리고 청소년 대표를 거쳐서 지금 이제 인팀은 선. 아, 넘어졌어요. 됐어요. 자, 박기동 왼쪽 열렸어요. 자, 안성남 됐어요. 1대 3원 한번 쫓고 슛. 아, 이게 네. 안성남 선수. 네. 자, 그 골이 나오질 않네요. 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거의 뭐 완벽한 차였었는데 안성남. 신생팀을 만만히 보고 자기들의 그 승점을 쌓아서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자, 봐야죠. 자, 일단은 벗어납니다. 네. 16권 이우표 선수. 네. 상당히 그 힐 패스로서 감각적인 그대로 다가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 흐름이 잘 이어져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전반전 전반전이 0대0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전반전에 이제 뭐 좋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안성남 선수의 그 슈팅이 아무래도 아까웠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초의 찬스였었죠. 네. 그 기회를 살렸다면은 전반전을 1대0으로 이기고 마칠 네.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못내 아쉽고요. 경기에서 조금 부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또 이제 서서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영을 바꿨어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광대 부시가 공격을 합니다. 자, 중앙쪽 김동섭. 자, 쪽 내줬고 박산에서 슈팅! 아! 박기동 소리 걸렸고 파울러! 아, 이게 일단은 뒤로 한 볼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상현 돌아왔고요. 자, 위험지역. 자, 막아줘야죠. 네. 됩니다.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현 선수가 조금 예민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예. 자, 저런 거는 완벽하게 갚으려고 줄 게 아니고 올라오는 볼 봐야죠. 자, 짧게 나갔어요. 한 명 나와주고요. 자, 크로스 한 거 헤딩으로. 위험해요. 받아내시고! 네. 자, 저걸 놓치고 알았어요. 잘 하고 있다가 이걸 한 방도 주고 마네요. 자, 후반 교체 뛸 땐 한경원 17번. 자,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 골포스 나온 거를 다른 동료 선수들이 도와주지 못했고. 자, 유정현. 자, 이용이 들어와 있고요. 자, 한 번에 먹으면 안 되고요. 자, 슈팅 있는 거. 일단은 자, 광주 볼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인천도 높아게 수두르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1대0으로 이기기 때문에 자, 역사를 노리는 그런 경기력입니다. 자, 측면. 자, 유동민. 자, 크로스 왔고요. 높게 떴어요. 아!
자, 좋은 찬스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절대로 박기동 선수가 헤딩 과정에서 충돌로 인해서 잠시 넘어져 있다가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적으로 유동민 됐어요. 슈팅! 아, 예! 안 걸리네요. 안동현. 유동민 선수의 헤딩으로 떨어뜨려준 볼. 아, 바로 그 자, 박병규 이용했고요. 김수원이 있고요. 자, 1대1에서 뚫리면 안 되죠. 자, 왼쪽. 아, 네,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예요. 아, 다행입니다. 자, 됐어요. 이승기 중앙쪽에서 자, 오른쪽으로 걸려줬고요. 박기동입니다. 자, 박스 안에 들어왔고요. 좋은 경기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